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은 제가 선수로서 가장 많이 뛰고 싶었고 또 이 최근간에 소속팀에서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또 그만큼 뭐 손예프씨 단장님이나 또 감독님께서 좋은 조언과 또 용기를 주셨기에 저 또한 생각 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믿음 속에서 저도 뛸 수 있게 된다면 더 선수로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감독님과 이런 구단 분들의 믿음과 용기 덕분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또 이런 선택에 있어서 제가 후회하지 않게 몸을 잘 준비해서 경기장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뭐 지금 뭐 형들도 그렇고 뭐 옆에 있는 주호 형도 그렇고 모든 형들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뭐 승호 형이 K리그에 돌아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승도 했고 뭐 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에 서로 문자도 주고 받으면서 축하해주고 또 승호 형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축구를 했던 선배를 보면서 너무 좋았고 또 뭐 승호 형이 K리그로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그 영향 때문에 돌아온 것은 아니고 저도 기회가 좋은 기회가 돼서 뭐 감독님도 그렇고 구단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돌아온 거지 뭐 승호 형이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K리그를 뭐 돌아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수원FC에서 좋은 기회를 줘서 수원FC를 믿고 또 감독님을 믿고 구단을 믿기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긴 한데 기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신 건지 뭐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실력적으로는 뭐 제가 아직 K리그에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또한 뭐 최대한 몸을 잘 올려서 K리그 안에서 꼭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고 또 한국에 이렇게 쭉 있을 생각을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뭐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편하고 또 이렇게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뭐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뭐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내기도 하고 그냥 이런 생활 속에서의 편리함과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저 또한 모든 선수들과 이렇게 지내는 게 저는 동계훈련을 처음 이 한국에서 해보는 거라 하루하루 너무 재밌고 그냥 형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같이 숙소에서 지내면서 뭐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있고 정말 집에 온 느낌인 것 같아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진짜 이제 한국에 돌아온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선배들 또 후배들 친구들이 K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뭐 누구 한 팀을 꼽기에는 너무 이제 뭐 K리그에 많은 팀들도 있고 많은 선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한 팀을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지금 그냥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원이라는 곳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 수원이랑 서울이랑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데서 뛰어보고 싶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제가 이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서울이랑 할 때 가장 이기고 싶고 또 그 다음은 그냥 서울 FC 서울이랑 할 때 가장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아직 뭐 몸 상태는 제가 아직
훈련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뭐몇 퍼센트가 뭐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상태인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공격 포인트는 뭐 많이 경기를 뛰면서 최대한 많이 잡고 싶은 게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싶고요.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항상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의 꿈의 자리이고 모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소속팀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것 같아요. 등번호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원하는 등번호는 그냥 뭐 딱히 없고요. 그냥 비어 있는 번호에 잘 들어가려고 아까 해요. 있었잖아. 아니 뭐 어느 정도 쓰긴 했는데 뭐 누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먼저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네, 평소 하던 대로 최근 몇 년간 많이 혼나기도 했고 많이 기자분들께서 많이 안 좋게 쓰기도 하셨고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좀 최대한 튀지 않게 최대한 뭐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뭐 말로 먼저 몇 개를 하겠다, 뭐뭘 어떻게 하겠다 또 했다가 나중에 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부담감과 그런 욕은 항상 선수가 제가 당하는 거니까 좀더 신중하게 되고 좀더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더 생각 있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보다는 좀더 경기장 안에서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또더 많이 제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렇게 뭐 10개를 하겠다, 20개를 하겠다보다는 더잘 준비해서 경기장 안에서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10개 하고 나서 더 20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레머니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팀의 적응과 또제몸 컨디션과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레모니보다는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쓰고 있고 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레모니는 나중에 준비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또 새롭게 온 만큼 새해에는 더뭐 기쁜 일, 더 좋은 일, 뭐 행복한 일,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수원 FC가 좀더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해서 팀에 잘 적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